10억을 걸고 펼쳐지는 숨막히는 두뇌 게임 퀴즈쇼 퀴즈카페 MC 서태훈입니다. 과연 오늘의 10억의 주인공이 탄생할 수 있을지 오늘의 도전자 개그맨 유민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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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민상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저 잘 봤어요, 영화. 영화요? 봉준호 감독님이란 영화 주연 맡으셨잖아요. 이야, 확실히 연예인이라서 그런지 실물보다 화면빨이 더 잘 받으시네요. 저거는 돼지랑 하마를 섞어놓은 동물인데. 또 놀라운 게 영화 내내 또 전라로 연기를 하셨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내가 빨가벗고 연기했단 얘기야? 자, 그럼 계속해서 본격적인 퀴즈에 앞서 몸풀기 퀴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노래를 들으시고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기후콘서트 개그맨 유민상입니다. 자, 저기요, 잠깐만요. 자, 제목을 맞춰주시죠. 제목이 문제가 아니라, 잠깐만요. 지금 중간에 우리 안에는 돼지가 있는데 뭐가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저희가 원곡 그대로 들려드렸는데. 뭐가 이게 원곡이야? 돼지가 하니까 이상한 게 났잖아. 그럼 돼지는 어떻게 울죠? 뭘 어떻게 울어? 돼지가 막. 뭐하냐? 정답입니다. 뭐가 정답이야? 이야, 대단하시네요. 누가 보면 정말 사람인 줄 알겠어요. 네. 누가 보면 돼지인 줄 알겠어요, 아니야? 자, 그럼 본격적인 퀴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거는... 연예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보기부터 만나보시죠. 1번 김희애. 오오. 2번 김혜수. 오오. 3번 고현정. 우와.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나이가 들어 보이는 사람을 고르시오. 맞춰주시죠. 야, 왜 죽어? 아,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세 분 중에 세월을 피하지 못하고 정통으로 맞은 것 같으신 분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너 정통으로 맞을래, 너? 야, 이걸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세 분 다 대한민국을 다 주름 담는. 아, 세 분 다 주름이 잡혀 있다?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줌마! 아줌마! 어? 누가 아줌마라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라고! 한 분만 맞춰주시죠, 한 번만 골라주세요. 이야. 희애야? 뭐야? 희애야! 아! 정답은 김희애야! 아니, 그냥 희애 안 그런...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선택이었는데요. 아니, 안 그런 선택. 아, 저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이 친구들? 아, 저보다 동생 아닌가요? 되게 어려 보이는데? 이야!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이야, 저런 박쥐 같은 인간은. 이야, 저런 돼지 같은 돼지. 돼지 같은 인간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안타깝게도 유민상 씨 첫 번째 문제 틀리셨습니다. 야, 그럼 정답이 뭔데? 계속해서 다음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KBS 아나운서 박소라 양이 출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나운서 박소라입니다. 유민상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연애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 드리겠습니다. 저기요. 다음은 사랑에 관한 문제. 다른 문제 드리겠습니다. 저기요, 이봐요. 저기요. 장난치실 것 같고 맨날 와가지고 나 여자 못 만나 놀리긴 하고 말이야. 그러지 말고 뭐 저기 뭐 친구라도 한 명 소개시켜 주든가. 저 친구 없어요. 뭐? 저 외톨이에요. 아니, 그래도 연락할 친구 한 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죽었어요. 뭐? 미안해 얘들아, 내가 정말 죽였어. 미안해. 뭐야? 어떡해. 아니, 이거 소통 씨. 저는 미국에서 살다 와서 친구가 없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자, 괜찮습니다. 아직 10억의 기회가 있습니다. 야. 마지막 문제는 꼭 정답을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다 정답도 없잖아, 너 지금. 유민상 씨, 마지막 문제엔 분명히 정답이 있습니다. 아, 진짜 있어? 정답이 있어요. 오케이, 알았어, 가.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억울한 사람은 누굴까요? 억울한 사람? 1번, 그저 자식을 사랑했을 뿐이라는 최 씨. 어이구, 야. 2번, 그저 자연을 사랑했을 뿐이라는 이 씨. 어이구, 야. 3번, 그저 핵을 사랑했을 뿐인 김씨. 잠깐만요. 오늘 마음 먹었냐? 야, 저거 김씨 얼굴이 아니잖아. 저 얼굴 저 잘못했잖아요. 아예아 유민상 씨, 아, 죄송합니다. 예, 또 핵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밝은 표정으로 저희가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자, 이제 수정이 됐습니다. 맞춰주시죠. 와, 진짜 이런 문제. 야, 이씨! 이씨? 어? 아니, 아, 정답은 이씨다! 아니, 그렇지, 이거. 뭐 진짜 말이면 다냐? 말이면 다다. 말만 필요하시군요. 아, 그래서 최 씨를 골수 있으시군요. 아니요, 이거 아니고. 이
이상하잖아. 이거 문제 여기 정답이 찾았어. 여러분 예? 찾았어. 이거 봐봐. 이거 여기 이상한 깨져 있나 했대. 이거 여기 숨겨놨어. 이거 조그만 거 보니까 아... 그림이야 이거. 네, 이거 커지면 답이야. 아 용케도 맞지? 저희가 숨겨놓은 4번을 좀 찾아냈습니다. 야 4번 정답은 정답은 4번을 선택하셨습니다. 4번! 네 4번. 아... 그저 억울하다는 박씨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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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꼭 아니야 아니야.